1년 전 한 개그우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26, 아직 피지 못한 아까운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훈의 시신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한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유족만큼이나 김영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그녀. 난 원래 절벽이었어! 그녀는 김영훈과 함께 활동하던 개그우먼 심진아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난달 19일 심진아는 제작진 앞으로 제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작진은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그녀를 만났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형언니의 집 가보면 뭐 이렇게 별로 사람 사는 집 같지도 않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형언양의 죽음이 네. 억울하다, 그리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걔도 억울하고 부모님들도 불쌍하고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녀는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갔을 때 계속 우셨다니까. 그거 정말 심하게 밟고 갔어요. 200km. 무섭게. 근데 가면서도 200km 밟고 가도 최대한 밟을 수 있는, 그게 200km가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밟으면 매니저가 그러는데 220 막 가도 그 눈금은 200에만 있는 거래요. 너무 지금 220km에 누나 뭐 이러면서 갔죠. 그때는 설마 사고 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사고 당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연예 기획사의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애가 죽었어요. 그럼 끝이냐고. 끝이에요. 1년 동안 한마디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우리가 얼만큼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뭐 이렇게 만나자,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당시 미녀 삼총사란 이름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던 개그우먼 3명은 2006년 9월 3인조 댄스 가수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이 가수 변신은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도 본업인 개그가 아니라 가수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들 미녀 삼총사는 가수로 데뷔한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팀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그들에겐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보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원숙, 김혜숙 같은 그런 선생님들처럼 그런 배우가 되고 싶은데 왜 하물며 근데도 이걸 하냐면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매장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런 각오까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걸 덮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그동안 고 김영훈 양이 몸담았던 소속사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 같은 서신 답변만을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능희 PD. 네. 이 개그우먼 고 김영훈 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동료였던 심진아 양은 이 억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네. 고 김형은 양은 2006년 12월 공개방송 출연을 위해 강원도 용평 스키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사고 25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심진아 양은 당시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차량이 그날 밤 행사 시간에 맞추기 위해 죽음에 질주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행적을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강원도 용평 스키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속사 인터체인지 부근입니다. 사고 지점은 급한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차의 앞부분이 양쪽 모두 부서졌는데 운전자 쪽 방향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가 쪽에 멈춰섰습니다. 사고 증명서에는 시속 100km로 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속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고 차량은 정규속도로 달리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일까? 사고가 나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사고 당일 미녀 삼총사의 일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심진아 양이 자신의 스케줄을 기록해 놓은 수첩입니다. 사고가 난 2006년 12월 16일 첫 번째 일정은 저녁 6시 모 은행 불우유독계 행사였습니다. 다음은 8시 30분 강원도 용평에서의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불우유독계 행사가 열린 서울 숭례문 주변의 한 건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사가 당초 예정 시각보다 늦어진 것입니다. 저희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미녀 삼총사 왔는데 그 미녀는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과연 쟤들이 누굴까? 네. 근데 저희가 개그우먼 출신, 지금은 이렇게 음반을 낸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버님. 네. 네. 저희가 누군지 잠깐 보여드리죠. 그들이 무대에 선 것은 예정보다 한 시간이 늦어진 7시 경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내려와서 그 우리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까지 진짜 무대에서부터 한 번도 안 쉬고 뛰어 내려왔어요. 그 밑에까지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뛰고 막 그래가지고. 차를 딱 타니까 7시 16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근데 7시 16분인데 다음 스케줄이 8시 반까지 가야 된대요. 용평 스키장까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는 185km. 시속 185km로 가야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교통량이 많은 토요일 저녁 시간이라는 점. 결국 진아 양은 음반 기획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불가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래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가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심하게 맑고 갔어요. 200km. 이때부터 죽음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음반 기획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차량은 더욱 속력을 높였습니다. 또 전화했어요. 우리 어디까지 왔는데 뭐 지금도 가고 있는데 못 갈 것 같다. 무조건 가래요. 야, 박 매니저 바꿔봐 이래갖고 걔는 또 우리한테는 화 못 내니까 막내 그 매니저한테 그 우리 운전했던 막 화냈죠. 그 걔는 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걔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죽음의 질주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속력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막 차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우리 농담으로 그때는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농담도 하기는 했었어요. 차 타이어 타는 냄새가 고통스러울 만큼 아 막 짜증난다 막 이럴 정도로 많이 났어요. 그러다 커브길에서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반대쪽 벽과 충돌하며 멈춰섰습니다. 김영은 양은 상태가 심각해 곧바로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5일 후 사망했습니다. 소속사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날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최대한 그 질문을 좀 상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되는 그날 스케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그날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었어요? 스케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질문드리는 것을 알겠지만 빡빡한 일 좀 알겠습니다. 시간상 뭐가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저도 이런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렸어요. 기사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기사에 있는 거 소속사는 스케줄에 대한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제가 뭐 소리를 질러서라도 막 무슨 막 소동을 벌여서라도 진실을 얘기를 했겠죠. 그때 알았으면. 취재진은 경찰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시속 100km라고 처리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경찰이 시속 100km로 처리를 한 것일까? 과속이 되게 자기가 100km 정도 갔다 그래. 뭐 스키보다 커도. 간단한 사고예요.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고 출차된 지 1년 된 신형 차량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였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노면의 속도를 알 수 있는 스키드 마크가 없어 운전자의 진술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왜 스키드 마크가 없었던 것일까? 사고 차량은 ABS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ABS 차량은 급제동 시에도 스키드 마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에서의 출발 시각에 대해 소속사와 심양의 주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취재진은 차량 사진을 통해 과속 여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깊이 쏙 들어와 있고 여기는 적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움푹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검토 결과 뒷바퀴가 앞바퀴를 따라가지 못해 경로를 이탈해 중앙분리대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는 커브길을 과속으로 달릴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더구나 이게 내리막이라 가속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120, 30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은 코너를 이탈할 수밖에 없어지죠. 취재진은 먼저 공연 행사를 주관했던 이벤트 회사 관계자와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댄스팀 관계자에게도 서울을 출발한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했습니다. 위에 올라간 게 한 7시에서 7시 5분 사이에요. 그 올라가는 게 저한테 얘기했던 게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빨리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단 무리한 스케줄을 잡은 건 확실해요. 출발할 때쯤 이제 주차장 나와서 이제 막 시내 진입했을 때쯤 이제 시간을 봤죠. 그때 봤더니 얼마였어요? 그때 거의 한 20분경이었어요. 그 공연이 끝났으면 6시 반 정도 되었는데 끝나고 내려온 게 한 7시쯤 되고 출발을 한 7시 10분 넘어서 출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스케줄이 강원도여서 강원도에 9시 반 9시 반까지 가야 되는 그런 거고 심진아 양이 밝힌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용평 공개 방송을 주관한 원음 방송 관계자 역시 방송 시작 시간은 8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몇 시쯤까지 그렇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예인들이 무리한 스케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갓길 운행이나 위험한 고개 운전. 신호를 무시하는 것 정도는 흔한 일입니다. 서울 통계청에서 표를 뽑고 부산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3시간 한 10분 정도. KTX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뛰면 돌이거든요, 솔직히. 취재진은 사고 당시 김영은 양의 소속사 관계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는 못 가겠다고 했지만 대표가 가는 데까지 가봐라 그래서 간 거예요. 당시 최고 속도가
속도 계기판이 다 넘어갔죠. 사고 나기 전까지 거의 이렇게 달리다가 사고 지점 직전에서 속도를 줄인 것 같아요. 소속사와 얘기를 다 짠 거죠. 7시에 출발하고 9시나 9시 반 사이에 도착하는 것으로 자기들도 위기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을 맞춘 거죠. 김형은 양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입니다. 그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김형훈 씨의 곁에 있었습니다. 심진아 양은 사고 당일 끝까지 행사 참여를 말리지 못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모습으로 남게 된 김형은 양. 마음 편히 친구를 떠나보내기 전에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 죄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참 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땡긴 거잖아. 추모식에도 안 왔어. 생일날에도 안 왔고 참 어떻게 하늘이 보고 있을 거고 네가 진짜 보고 있을 텐데. 시속 200km를 달렸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지난주 그 운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 갑자기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와 오늘 공개하지는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낙희 PD, 네. 조금 전 소속사와 음반 기획사 얘기가 나오던데 이 미녀 삼총사가 양쪽에 모두 소속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미녀 삼총사의 소속은 연예기획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가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음반기획사의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수입 중 가수에게 지급되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 사고 당일 시속 200km를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출발 시각과 이 사고 시각을 비교해 보면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속사는 행사가 저녁 6시 30분에 끝나 다음 행사까지는 3시간의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첫 번째 행사는 진행이 늦어져 저녁 7시가 넘어 끝났고 두 번째 행사도 8시 반에 잡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1시간여 만에 서울 도심에서 강원도 용평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교통사고 증명원에는 시속 100km로 이 정상 운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심진아 양이 어이없어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경찰은 단독 사고이고 다른 차량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진술을 기록해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조사 당시 부상자들에게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지금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형은 양의 아버지와 심진아 양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강주원 PD. 네. 이 심진아 양이 이번에 이 제작진을 찾아온 데는 이 소속사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형은 양 부모에게 보여온 소속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책임지던 형은 양이 사망한 후 부모님들이 어렵게 사는데도 찾아가 보기는커녕 약속한 보상금도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은 양이 소속되었던 기획사입니다. 사무실은 굳게 닫힌 채 비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소속사 대표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기획사에는 많은 개그맨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부분 이곳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동료 개그맨으로부터 형은 양과 관련된 충격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억이나 금액을 얘기하면서 많이 받았다고 들었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취재진은 심진아 양과 함께 형은 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단독주택, 보기에도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잃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수렁이 많네요. 예, 술 마시기 위해서 모자 온 게 아니고 잠이 안 와요. 저 형은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잠오는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술로 달립니다 사실. 그게 항상 뭐 슬프죠 슬프죠 제 마음이야. 예. 나가서 그저 뭐 친구들 만나서 그저 하면은 그때는 잊어버리지만 그거 계속 마음이 자나가지고요. 그게 술로 달립니다 사실 지금 밤에. 그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저는 집에서 술을 안 먹었습니다 옛날에 그전에는. 형은 양이 지냈던 방입니다. 아버지는 형은 양의 물건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딸을 잊지 못해 이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좀 안 치우시고 이렇게 좀 두셨네요. 예. 그대로 여기 여기서 저는 자고 있습니다. 또 형은 엄마도 그렇고 여기서 이 방을 빌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은 양이 죽은 후 지병이 악화돼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추운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짐 맞으러. 짐 맞으러? 그 아프셔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아프셔요? 응? 나는요 1년 전에 아, 형이 때문에 이제 온 거지 이제. 자증 받으면서 앞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야. 보내는 의병 하나만 들어요. 딸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담석 수술을 하면서 전신 마취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위하는 것도 딸 형은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빚 때문에 출연료는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형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이 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가슴을 칩니다. 빨리 힘들어서 건강하지도 못했더라고. 아, 그래서? 네. 건강하지도 못해서 나 그랬다. 부모는 딸이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을까? 제작진이 부모에게 당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그렇다면 제가 합의를 봐줄 리도 없겠고. 전 단순하게 미니저 보고 합의 봐준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제작진이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묻자 아버지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잊어버리고 말이 사실 말이 뭐 금전 오고 그것도 바꾸는 그런 저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일이지만도 약속은 약속인 만큼 약속을 지켜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꾸 밀더라고요. 아버지에 따르면 소속사가 처음에 1억 원을 준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어렵다고 해 5천만 원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입금이 된 것은 2,400만 원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약속은 번번이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두고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빚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고 살 수 있지만도 말이야. 응? 너 뭔가냐 이걸 몇 개월을 말해 이걸 자꾸 말이야. 응? 4주, 한 달, 다음 달, 다음 달. 헌게 벌써 응? 몇 달 지금 두고 있는 저건 실정이냐. 소속사에서는 2월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좀 참아달라. 그랬더니 그럼 1월 달에 또 한번 응? 해보겠다. 그렇게만 예고는 좀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하겠다고. 그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너무나 이건 그 야속하고 정말 참 이게.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들의 이름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 4만 원의 보험료는 소속사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소속사가 가져가도록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양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됐지만 회사 측이 수령해 갔습니다. 작은 상해 같은 것들이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속 연예인들이 가져가게끔 계약을 체결하고 또 사망 같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지급 많은 금액이 나오는 보험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가져가게끔 그렇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속사에게는 너무나 유리하고 소속 연예인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그런 형평에 반하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보험의 성격이나 목적에 전혀 부합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의 계약 조건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때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령할 때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준아 양은 그날의 사고로 중상을 입었지만 상해보험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멤버 중에 한 명이 심하게 다쳐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를 위해서 상해보험을 드는 거라면서 다치거나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게 해준다고 저희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거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래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다 도장을 찍었어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심준아 이름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돼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심준아 양은 너무나 기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기가 없다고 해도 제가 소속된 개그맨이고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아예 뭐 소속 개그맨 취급도 안 해주고 심하게 말하면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다치면 그만이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집안 살림살이는 아버지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에 벌어놓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성공한 딸 자식 때문에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딸은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사다 놓은 가전제품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딸은 텔레비전 화면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26, 그대로 웃는 얼굴로 남아있을 딸. 아버지는 딸이 사망한 후 처음으로 소속사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애초에는 또 한 번도 안 왔었고 집에는 한 번도 안 왔었고 때는 전이나 후나 안 왔었고 다만 커피숍에서 그 합의 관계 때문에 온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 합의 보자고 그 애 데리고. 그 이유는. 형은이 아버님, 나보다 더 잘 사시더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니? 형은이에 대해서 오늘 가서 아버님한테 물어봐. 자주 찾아갔었어. 7번 갔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내시란 말씀 꼭 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 김영은 양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자, 강준 PD. 네. 사실 그 상해보험은 불행한 일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하면 소속사가 돈을 가져갔다고 했을 경우 이 보험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계약상 보험 수령자가 소속사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김영은 양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적은 상해의 경우는 연예인을 수익자로 해놓고 또 보험금이 많은 사망의 경우는 소속사를 수익자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내규 PD.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봤지만 항상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을 때
이 당사자들은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심진아 양은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것들을 돌이켜보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방송과 행사에 출연하면서 얼마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소속사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억을 투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 식장님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우리 같은 애들한테 2억을 투자해서 가수 음반 내라고 하냐. 가창력 좋고 이쁘고 참신하는 애들 많은데 자기만 믿고 받았으니까 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해봐라. 대신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안 할 거니까 너네끼리 얘기 잘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최소 1억씩은 끝날 때 손에 쥐게 해줄 테니까 잘 생각해라. 진아 양이 취재진에게 형은 양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춤 연습도 한번 했어요? 저 여기서 춤 연습했죠. 미녀 삼총사가 음반 활동을 하며 춤을 연습했던 곳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추고 있었고 김효은 씨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전화 끊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녀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형은 양과 춤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녀 삼총사는 2006년 4월 소속사로부터 음반 기획사를 소개받아 음반 제작과 안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반 작업은 당초의 약속과 달리 계속 연기됐습니다. 제대로 된 연습실도 없고 음반이 나왔는데 4곡 중 3곡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른 리메이크 곡이었습니다. 당시 음반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을 만나 미녀 삼총사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벤트 쪽으로 해서 잘 되면 괜찮겠구나. 어느 정도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그런 정도 생각을 했죠. 인지도가 있는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행사나 업소 쪽 활동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시작한 가수 활동은 처음부터 마음의 상처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첫 달에 100만 원 줬고 현금으로 차에서 이렇게 세 명 100만 원 줬고 그 다음 달부터 두 달은 96만 7천 원 줬어요. 그게 이제 끝이었죠. 애들이 받은 돈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이 계속 바뀌니까. 심진아 양이 기록해놓은 행사 일정표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가수 활동을 시작한 이후 사고가 나기 전까지 세 달 동안 빡빡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얼마를 받고 출연하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게 받았다는 심진아 양의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소속사는 이틀 전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 결과는 미녀 삼총사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형은 양 이름의 통장으로 방송 출연료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에게 부탁해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형은 양 명의로 들어온 미녀 삼총사의 방송 출연료입니다. 돈은 입금 즉시 기획사에서 가져갔습니다. 미녀 삼총사가 세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2천여만 원. 소속사가 밝힌 1,500만 원의 수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수 활동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댄서 비용과 코디 비용. 그러나 제작진이 확인한 액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3명씩 움직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10월 중순 거부터 해가지고 12월 달 사고 나기 전까지 해서 그게 한 400이 넘더라고요.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고 나고 나서는 이제 뭐 계속 몇 달을 전화 안 받더니 연락이 간신히 됐어요. 됐는데 그때는 뭐 이제 법대로 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진아 양이 댄스 연습을 했다는 곳입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무용실도 잡아주지 않아 이곳저곳으로 연습실을 전전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분장실을 스스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급기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코디와 댄서들이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코디가 안 나왔어요. 코디비 안 받았다고. 저번에는 또 댄서들이 댄서비 안 받았다 안 나왔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춤 노래 연습해서 방송하기도 바쁜데 코디들 돈 안 받은 것까지 일일이 전화해서 돈 챙겨줘야 돼. 댄서들 돈 챙겨줘야 돼. 그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매체 제작비, 홍보비, 교육비, 의상비 뭐 이렇게 지출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연예기획사하고 연예인하고 이렇게 수익 분배하는 그런 형태로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홍보비가 얼마 들었는지 실제로 교육비가 얼마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어요. 미녀 삼총사의 음반 활동을 맡았던 음반 기획사를 찾았습니다. 2층 사무실 한쪽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에는 대표와 직원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진아 양의 전속 계약서입니다. 취재진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에게 계약서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의뢰했습니다. 첫 번째 독소조항은 미녀 삼총사의 경우처럼 소속사가 음반 기획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제3자 위임 조항입니다. 통상적인 어떤 우리가 계약에서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 간에 뭐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면 또 말이 되겠지만 이거는 뭐 지금 그 간만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병의 동의 없이도 이거는 계약의 일반 원리에서 비춰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입은 소속사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한다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억 원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떤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충분한 뭐 흔히 노예 뭐 말한 노예 계약 이력까지는 그렇지만 상당히 현저하게 불공정한 그런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활동 중인 개그맨들을 어렵게 만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된 행사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심진아 양이 오랜만에 경북 청송에 있는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뭐 밥 먹었어? 아버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서울로 보내고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좋았지요. 진짜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 아들 아빠 늘 이리 건네 나가서 저 친구 모여 놓고 이러는데 가면 막 자랑하고 전부 다 막상 텔레비에 나오니까 아이고 누구 딸이 막 나온단다. 그런데 그녀가 겪었던 개그우먼 생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든든한 지원자였던 아버지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후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응달차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녀야 되니까 밖에다가. 그렇게 행복해하던 딸의 꿈이 산산이 깨어진 것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사람을 안 보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완전 뭐 취급도 안 하는 기라요 이게. 그 자기 딸이나 자기 여동생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 가만히 있겠냐. 10배, 100배는 보상받고도 남을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연예인 생활 몇 년 만에 남은 것이라고는 소중한 친구의 죽음과 허탈함뿐이라는 그녀. 우리는 항상 강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피에로는 항상 진하게 분장하고 있잖아요. 웃는 모습으로. 근데 울고 있어도 그 모양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우린 강대라고. 행사비에 대해서 묻자 다음부터 행사를 마치 못했다는 어느 개그맨의 이야기는 웃음 뒤에 감춰진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자, 이내규 PD, 네. 결국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기획사의 경우 현재의 수익 분배는 매체 제작비, 홍보비, 교육비, 의상비를 지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비율로 나눠 기획사와 연예인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나 홍보비는 얼마가 쓰였고 실제 교육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때만 인정하는 이런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강준 PD, 네. 결국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 다툼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을 투명하게 하는 연예 기획사들이 하나 둘 만들어지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사와 연예인의 관계는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불평등한 계약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가수 데뷔 후 유명세를 얻은 여성 트리오 가비 앤제이. 그러나 현재 텔레비전에서 그녀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비 앤제이는 오랜 고심 끝에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온라인 수입 등 1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기자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분배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일종의 이제 횡령으로 봐서 업무상 횡령으로 봐서 이제 고소를 한 거고. 그러자 소속사는 그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소속사 관계자는 벌어들인 수익을 가비 엔제이를 위해 사용했는데 오히려 횡령으로 고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금액이 우리가 16억이라는 어떤 그 매출이 잡혀서 그 돈을 갖다가 그 이제 거의 뭐 이제 가비 엔제이 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제출한 어떤 그런 그 가비 엔제이 어떤 그런 이런 비용 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항소심에서 다툴 문제고 그걸 갖다 개인이 뭐 착복하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이게요. 법원은 그룹 명칭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속사가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가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예인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의미 있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주말 연속국에 출연한 탤런트 김지훈 씨가 소속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김지훈 씨 계약서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조연급 이상의 배역으로 출연한 후 5년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부분입니다. 조연급이라는 조항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투자 비용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등 계약 조항에 비해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조연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 그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연예 기획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간이 장기간화될 수도 있었고, 또한 통상적인 민법의 어떤 손해배상 규정이라든가 실제로 그 연예 기획사가 투자하는 비용, 그리고 또 어떤 업계 거래 관행 등에 비춰보았을 때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지나치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지훈을 포함한 SM 소속 모든 연예인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시정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SM엔터테인먼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애매한 조항도 좀 더 명확한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도 위약금 1억 원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과 연예인 소속사와의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연예인 기획사 분쟁만도 총 72건으로 최근 5년간 2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소송의 원인 중 대부분이 존속 계약과 관련된 것이 85%나 차지해 계약 관련 분쟁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소송은 연예인 승소율이 47%로 소속사 승소율보다는 높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약을 둘러싼 양자 간의 분쟁 핵심에는 알다시피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돈이 투명해지지 않으면 양측 간에 절대 신뢰가 생길 수가 없고,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즉 파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해결 방법은 돈 문제가 투명해지면 됩니다. 근데 연예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됩니다. 총체적인 관리의 책임이 있는 문화관광부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불공정 거래 계약 부분이 이 제소가 들어오고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에는 해당 그 연예계획 제작사 대표를 불러서 이 부분을 상당히 그 상호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업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분쟁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표준계약서. 하지만 현재는 모든 연예계획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문제는 계약 당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이 계약 기간과 수익 배분 문제인데 경본계약서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표준계약서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걸 왜 넣으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틀 안에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신중하게 계약 체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제작진은 운영 방식을 공개할 수 있다는 한 연예 기획사를 찾았습니다. 진행되는 거 중에 매일 진행되는 아이템 회의에서는 새로운 신인의 발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의 코너 개발까지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코멘트 뭐 한두 줄 정도만 써볼 거예요. 90여 명의 개그맨이 소속되어 있는 이 기획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까? 그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저희가 이제 받아갖고 표준계약서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수익 분배나 그런 부분만 약간 변동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획사는 모든 연예인이 표준계약서의 기준을 준수했다며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소속사의 모든 개그맨들이 동일하게 방송분의 70%와 행사 비용의 60%를
연기제가 가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관리자인데요. 네. 여기 제 책상 위에 보시면은 네. 여기 연기자 계약서 복사본이라고 저희가 항상 공연이나 지방 공연이나 네. 아니면 대학교 행사나 네. 뭐 CF 같은 걸 할 때 항상 계약서를 네. 써놓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기자들이 항상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이제 복사본 항상 붙이고 있어요. 아, 그 연기자들이 요청한 뭔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또한 불투명하기 쉬운 행사 비용 역시 소속 연예인이 직접 수령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어 수익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수익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소속 연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소속 개그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전 기획사와 지금 기획사를 네. 다 있어 보셨으니까 네. 비교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교가 확실히 되죠. 확실히 되는데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수익 배분 문제. 네,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 전에 있던 기획사는 아무래도 소규모, 굉장히 소규모였고 처음 하는 회사라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신인이었어요. 굉장히 신인이었으니까 수익을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 많이 가지고 가죠.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되게 배고픈 시절을 많이 보냈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연예기획사는 4천여 개로 정확한 추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예기획사의 난립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배우들은 실제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배우들이 약자입니다. 이런 거. 자질 없는 매니지먼트사들, 그 전에 기록이 안 좋은 매니지먼트사들, 비윤리적인 매니지먼트사들은 다 자격 조건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규제가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제작진은 얼마 전 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한 고진아 의원을 만났습니다. 지난 1월에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연예인 관리자의 자격 시험 제도를 신설하고 연예인 기획업자의 대행 수수료를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기획업자가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제작업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연예기획사의 문화관광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뭐 늦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를 조속히 어떤 좀 공유하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지금 우리의 문화산업 수준이나 또 앞으로 발전돼야 될 그런 측면에 걸맞는 법제도적 정비를 이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강준 PD, 네. 조금 전 문화관광의 관광부 관계자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사실 잘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왜 정부 당국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겠습니까? 예,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대처했다면 기획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겠죠. 미국의 경우 기획사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주정부에서 재무 상태와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해서 연예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지금 제출된 매니지먼트 사업과 관련된 법률안이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인혁이 PD, 네. 오늘 그 심진아 양은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제기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꼭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 방송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 심진아 양이 돈 때문에 김영은 양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속사 측 주장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심진아 양이 밝힌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 지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내교 강준 PD 수고 많았습니다.